그나마 상당히 지금 이 사진은 울릉도 전망대에서 굉장히 관음도의 모습과 죽도의 모습을 포착했다는 데큰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 정도 사진을 찍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울릉도에서 지금 현재 울릉도 전망대, 울릉도 전망대를 지금 현재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 전망대를 향하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옥들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울릉도의 가옥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나지막합니다. 아무래도 바람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높지 않고 이렇게 나지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물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소규모의 작은 집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멀리서 호텔과 같은 사우나라는 간판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섬이라기에는 바위의 모습인데요. 제가 지 바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릉도 전망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계단 계단이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난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부 나무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디어 울릉도 전망대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죽도가 지금 보이고요. 지금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울릉도 전망대 꼭대기에서 지금 울릉도 해안선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역광인 것을 제가 순도를 잠시 조정을 했습니다. 네, 훨씬 더 이렇게 해놓으니까 뒷 배경은 없지만 그래도 얼굴은 이렇게 확실히 제가 보이도록 잠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좀 밝게 색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 대신 저뒷 배경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뒷 배경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언컷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보면 독도가 아주 가까이처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이제 안개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볼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포즈를 한번 취해서 또 사진을 제가 한번 찰칵 찍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녀들의 지금 사진들을 제가 한번 찍고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남는 것은 이 사진의 어떤 장면밖에 없죠. 여행 갔다 와서 집에서 차근히 이런 사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똥배가 많이 나와 보입니다. 자, 찰칵 한번 했습니다. 여기는 울릉도 전망대입니다. 계속 제가 독도라고 하는데 울릉도 전망대입니다. 제가 독도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독도, 독도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독도를 사랑했길래 독도라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릉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지금 사진 기념 촬영 모습입니다. 저 밑에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방금 올라왔던 그저 밑에 아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울릉도 전체와 주변 바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릉도 지금 해안 이렇게 해안도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울릉도 해안도로입니다. 자, 저쪽 울릉도 해안선이 보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제일 번화가입니다. 울릉도 저기 보이는 장면이 화재로 둘러싸여져 있죠. 자, 울릉도 전체를 한 바퀴 쭉 돌려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쭉 돌려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관음도, 울릉도 본섬과 붙어 있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관음도입니다. 관음도. 저기가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섬이 바로 울릉도 부속 가장 큰 섬이죠. 죽도입니다. 죽도에는 지금 현재 커플이 지금 살고 있으며 또 아기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죽도 오른쪽에 죽도섬 바로 뒤편으로 쭉 보면 독도가 보입니다.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맨눈으로도 독도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도를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조도를 높여서 보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색채를 약간 제가 가미를 해서 보는데 독도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도 색채를 조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독도가 안개에 가려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조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한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개 때문에 지금 다음 기회에 직접 여기서 독도의 모습을 촬영해서 한번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날씨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이 울릉도에 왔지만 또 날씨가 허락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여기 계속 올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것도 이렇게 이 정도 사진을 찍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이 사진은 울릉도 전망대에서 굉장히 관음도의 모습과 죽도의 모습을 포착했다는 데큰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울릉도 전망대 중심으로 전체를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고 있는 정상면입니다. 울릉도 전망대에서 다 구경을 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버스를 타고 이제 울릉도 전망대 구경을 다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